언제까지야? 오늘까지. 오늘까지인데 이제 거의 사실상 끝났죠. 끝났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켜 있어요? 네. 아, 안 실실할 뻔했네. 엄밀히는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야? 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2주 동안. 왜요? 왜요? 청취조사 끝났어. 아, 언제 나와요? 통상 한 2, 3주 뒤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구나. 2주 동안 고생했어. 전화 받으신 분 있나요? 다음 조사 언제? 다음 조사가 7월이네요. 7월? 7월 6일. 그때까지 놀아도 되겠네. 맨날 너무 그런 거 아니에요, 오빠? 응? 너무 할 때만. 성복이라면 조아리는 거지 뭐. 응. 근데 어떻게 해야 전화가 많이 오고 뭐 이런 그런 거 있나? 그냥 그거 아니에요. 어디 가입해놔야 되고 그런 거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에 받았다는 사람이 지인이 없어가지고 저 궁금하네요. 어떻게 받는지가. 수도권만 전화 오는 거야? 아, 이거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채널 중에 뭐 러브 FM이라든지 뭐 MBC의 어떤 채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만 송출되는 채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수도권 아니면 컷당한다? 아, 그래요? 수도권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마음속의 전입. 인스타 미녀라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현직 아이돌한테 인스타 미녀라고. 실제로도 미녀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막 이러고. 어, 웬일이에요, 오빠가? 응? 웬일이에요, 그런 말 넘심은 내가 또 처단하지. 어, 오빠 어제 일식 하셨어요. 뭐라고? 일식, 읽고 싶기. 내가 언제? 카톡 일식 하셨어요. 내가 언제? 제가 오빠 그거 그 쓰리박 보는 거 찍었거든요. 근데 읽고 싶던데. 진짜 읽었어요? 아, 새벽에 봤어. 아, 진짜요? 새벽에 봐서 답을 그때 하면 무례하잖아. 아, 그렇죠. 그래서 날이 밝으면 무례하죠. 날이 밝으면 아, 해야지라고 했는데 까먹었구나. 아, 오빠 줄무늬티 입었길래. 아,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사람이 달라 보이네요 라고 보냈어. 오빠 거예요? 아니야, 빌렸지. 빌렸는데 원래 가로줄무늬 절대 안 입고 응. 사실 검정만 입는 편인데 응. 그때 코디가 혹시 몰라서 가져왔다. 근데 응. 이거 별로 안 가로로 늘러나 보인다. 어, 안 그래 보였어요. 안 그래 보였다고? 어, 별로 안 그래 보였는데. 난 그냥 팬던 줄 알았는데. 내가 봐도? 내가 봐도 팬던 줄 알았는데. 아니, 그렇게 심하게 안 그래 보이던데? 아니, 아니야. 줄무늬 옥자? 옥자! 야, 너 말넘심. 말넘심, 말넘심. 옥자 말넘심. 그 보고 하면 주적이니까 안 되겠지. 아,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코디 사무실에서 내가 입어봤을 때는 나도 응. 가로를 절대 안 입는데, 응. 입고 거울을 이렇게 서서 봤는데, 그렇게 그런 느낌이 아니더라고. 아, 근데, 진짜? 앉아서 방송 카메라로 보니까, 실수했다. 아, 오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보였어요.
감옥에 자주... 감옥에 오래 수감돼 있었던 오래 수감돼서 짬밥만 계속 먹은 사람처럼 자주 입어주세요. 뭘 입어줘? 그 검은색 말고 아 그리고 메이크업도 모르는 사람한테 받고 그랬더니 메이크업 잘 됐던데? 입술이 너무 이렇게 반딱반딱? 아니 안, 입술을 안 칠한 것처럼 나와서 나 메이크업 해주는 친구가 막 아 어떻게 입술을 이렇게 안 칠하고 나왔냐고 내가 보기에도 좀 빼삐용이라고 빠삐용 모르지? 아 알죠 빠삐용 진짜 옛날 영화인데 빠삐용 어떻게 알아? 뭘로, 다,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빠삐용? 빠삐용 영화는 안 봤는데 빠삐용이 뭔지 알아요. 영화예요 그게? 그치 그거 나온다는데 언니, 말하려고 했어요 여기서 분노의 질주 영화 나온다는데 이번에 아 이거 줄무늬 이거를 새벽에 와가지고 새벽에 보내면 너무 이상하잖아 줄무늬 좀 잠깐 과, 전화 좀 해볼게 전화 누구 누굴까요 여러분 전환이요 전환이요 누군가요 도대체 여러분 오늘 록 아니요 뭔가 스포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 그럴 뻔했어 이거 켜있다는 거 순간 까먹었어 내가 그거를 며칠 전부터 언니한테 물어봐야지 했는데 바로 여기서 물어볼 뻔했어 아, 까먹었네 여러분 지금 영수랑 같이 하고 있다면서요? 영수의 케이나 하고 있다는데 아 그러네 이거 들으세요 이거 보세요 아, 핸드폰으로는 이거 보고 라디오 있으신 분들은 뭐 라디오로 그거 라디오는 껴서. 다시 듣기 하면 되지 어, 맞아 이거는 녹방은 다시 보기 못하잖아요 다시 보기 너무 잘 돼있는데 아 카카오 TV로 못하잖아요 카카오 TV로 아, 왜냐면 그거는 K 말고 다른 아이돌 분도 같이 나간대요 그분 팬들이 많이 봐주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동등해야지 죄송합니다 전환 이어 누구니요 갈비 먹으러 오신다더니 아 맞다 예, 예. 아. 이번에는 가보정 그 유명한 가보정에 처음으로 가봐가지고 그 유명해요? 제일 인지도는 제일 수원갈비 하면 가보정 와 무슨 주차장이 진짜 너무 크고 가보정을 갔는데 건물이 3개가 있어 1호점 2호점 1호 1호점 2호점 3호점 그럼 보통 1호점이 맛있죠? 아니 근데 붙어있어 다 같은 곳에 주차를 딱 했는데 여기는 아 1관, 2관, 3관 이렇게 돼 있어 건물이 세 채야 와, 근데 거기 사람이 진짜 꽉 차 있던데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부럽다 다음 주까지 해서 수원 4대 갈비를 다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중계가 바뀌었다고 연락이 와서 아 진짜요? 어떻게 강원으로 가기로 했어 강원도 어디요? 강원 경기장은 춘천 춘천 가면 닭갈비 먹어야죠 막국수 닭갈비를 이번엔 또 수원 갈비에 이어서 감자 먹자 뭐야? 감자빵 맛있어요 춘천에 감자빵? 어, 감자빵. 그리고 감자빵 파는 데가 있거든요. 줄 서서 사.
콩나물국밥 앵콜을 하셨어요? 앙코르 국밥 못했어. 앙코르 국밥. 아 근데 전주 전주 맞죠? 전주가 더 맛있나? 같은 현대옥이어도? 아니 또 그 전주 분들이 댓글을 막 달았는데 형 그 현대옥은 전주에서도 본점에서 먹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댓글 나니까 또 그 맛부심 있는 분들이 서울에서는 먹으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쓰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그거 보고 어? 다른가? 다른가? 이러면서 로컬들의 그 부심은 또 전주분들, 광주분들 이런 분들은 맛부심. 내가 전주 출신 아는 사람들을 어디 데려가가지고 표정 펴지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어. 그분들 최상의 칭찬 이거야. 먹을만하네. 전주 사람들. 아 진짜. 전주 사람들 오 맛있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 엄청 맛집 데려가도 먹을만하네. 아 전주 음식들이 다 맛있나? 약간 맛있기도. 내배 아닌데? 뭘 아니야? 제 배요? 응. 내 배에서 울림이 느껴지지 않았어. 울림.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다음 먹어봐야지. 강릉 대박이다. 아 강릉이래. 춘천. 원래 강릉에서도 경기를 하는데 지금 요즘은 춘천에서만 하고 있는데 춘천은 사실 그렇게 멀지가 않아가지고 춘천? 한 2시간 걸리잖아. 1시간 반이면 가는데. 우와. 그 장지현 의원이 데려갔던 닭갈비집인데 어디지? 요즘에 구워먹는 게 맛있잖아요. 닭갈비. 구워 이렇게 그릴에다가? 응. 요즘 나는 그냥 그거보다 닭갈비 그냥 이렇게 철판에다 먹는 게 유명한 데 있는데 이름 뭐였지? 어? 저 맞네요? 숯불닭갈비는 그 남이섬인가? 거기 갔을 때 한번 먹어봤었는데 남이섬 맞나? 맞아 이거 숯불닭갈비보다는 그냥 닭갈비 이렇게 그냥 볶아서 주는 게 맛있더라고. 마지막에 볶음밥 먹고 그치 철판이 맛있어. 그러니까 용곱창 엄청 소문내고 있어요. 응? 용곱창 엄청 소문내고 있어요. 맛있다고. 누구한테? 멤버들이랑 그리고 매니저님들 막 회식하면 강남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럼 소문내고 있어요. 글로 가라고. 하지만 아무도 아직 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멤버들이랑 나중에 가려고. 먹어서 응원하지. 한동안 그 오프닝 따러 갔더니 수원 관계자분이 밥 팔레만 오면 우리가 지는 거야 이랬는데 이번엔 그래도 대승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갈비를 안 사줘서 그러나? 이랬는데 안 사줘도 잘 챙겨 먹고 있었고 메탄소년단 이번 주말에만 해요? 중계? 지혜세트도 만들자고 하는데 어? 저 세트 만들면 지혜세트가 사실상 배전세트랑 거의 똑같습니다. 다 먹더라고요. 지혜는 곱창전골을 맞아. 마지막에 곱창 전골. 대신 콜라 주문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맞아. 아니, 이거 소주가 껴있어. 소주랑 맞아. 아, 소주까지. 술까지 세트. 술 몇 병이었지? 엄청 많았는데. 아, 거기에. 아. 그리고 비밀 얘기 반드시 해야 돼. 세트 먹을 때.
맞아. 식스 통제. 맞아. 소주는 소교 세트. 맞아. 시크릿 얘기 하나씩 가지고 오셔야 돼. 안 그러면 안 껴줄 거야. 다음부터. 오빠 알겠어요? 다음부터 안 껴줄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냈는데요. 아 그러네. 제가 산 거 아닙니까? 아 맞아. 그러네 그러네. 할 말이 없네. 비밀 이야기 필수. 늦은 귀가 필수. 아. 술 안 먹고 콜라 마시면 맞아. 오랫동안 갈굼당한다. 10시라서 다행인 거예요. 아 코로나로 다행이다? 10시까지 그 제한이 있어서 다행인 거예요. 가게가 10시 문을 닫아서. 안 그랬으면 전 끝까지 물어봤을걸요? 끝까지 대답 안 하지. 오빠 대답할 수밖에 없게 만들. 너무 너무 물어봐가지고. 안 그럼 내가 막 만들어낼 거야. 뭔지 알죠? 꼰대려. 자 꿀꺽이니까 갈까요? 네. 제대한 지 20년이 되는 19년 전인데. 여러분 장군천 저병은 본인 휴가 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요? 리액션 해준 거예요? 네. 오 역시 꼰대돌. 아 궁금해서 왜요? 위인 왜요? 장군차 운전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장군이 외박을 2박 3일 동안 가는데 그때 같이 그냥 나가실 수 있어요? 그렇지. 내가 서울까지 모시고 와서 분당에다 내려드리고 대박이다. 이렇게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대기해야 되는데 너도 집에 갔다 와. 이제 꿀. 와 대박이다. 그냥 들어가라고 한 적도 있죠, 근데. 응? 그냥 가라고 한 적도 있죠. 거의 다 그냥 가라 그러지. 그냥 가라니? 아니, 오빠 그냥 쉬다 오라고 한 적 말고 그냥 다시 부대로 들어가라고 한 적. 부대로 들어가라고? 그건 너무하죠. 그럼 어디서 대기해요? 아니, 부대면 대전인데 네. 서울까지 왔는데 집을 놔두고 너 부대로 가. 이렇게는 안 하지. 그리고 올 때 다시 서울로 와. 혹시 꼰대다 보니까 갈구는 방법을 잘 알고 계세요. 아, 보통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수홍부처럼. 회사 들어가 있어. 안 그래요. 인기가요 할 때 하루 종일 걸리니까 회사 들어가 있어. 근데 방송국에 있는 것보다 회사에 가는 게 훨씬 편할걸요? 그런가? 아닌가? 아, 모르겠다. 나도 그건 모르겠네. 주차장이 편하면 보통 운전병들이 장점으로 꼽는 거는 기지에 안 들어가 있어도 되기 때문에 거기 가면 항상 눈치를 보고 윗사람 있고 그런데 어딘가에 나와 있으면 그 시간은 이제 내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약간 그 부대에서 떨어지는 거 좋은 건데 아마 수송부도 기본적으로 회사에 있는 것보단 나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난 우리랑 떨어지고 싶어서 혹시 회사 쪽에 가 있는 게 하긴 여기가 이제 기지니까 기지랑 외근이 좋긴 한데 나처럼 누군가를 모시고 다니는 거라면 회사가 편할 수도 있겠다 그런 경우. 그래도 나와 있는 게 낫다고 봅니다. 주말에는 춘천. 아 춘천에 중계하는 처음인데. 춘천. 재밌겠다. 오빠 배고프니요 사람들이. 응? 오빠 사람들이 배고프니요. 배고파 보이신데. 저희는 많이 먹고 왔습니다. 같이 드셨어요? 공개하래.
자, 무의식 중에 지혜 씨가 과연 지금 연애 중인가 아닌가 판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그렸어요? 하트 그렸고 선물 그렸어요. 자. 선물 왜 그랬는지 아... 선물 왜 그렸습니까? 그리고 아, 제가 감자빵 얘기하니까 선물 사오라는 거지? 라고 해가지 하셔가지고 댓글에 감자탕? 감자빵 얘기하니까 아 감자빵 네. 그래서 감자빵 선물로 사오라는 거지? 라는 댓글이 있어서 제가 선물을 그렸어. 아 감자빵치고는 너무 포장이 정성스러운 선물이에요. 이렇게 포장을 해주세요. 응? 이렇게 포장해주세요. 감자빵을 포장해 오라고? 어. 그 포장 이렇게 감자빵 한 박스로 팔거든요 오빠. 리본까지 와가지고 어 그렇게 딱 와 우리 나눠 먹으면 맛있겠다. 그렸어? 사실 리본은 그냥 그리고, 그렸고요. 그리고 그 악보도 그렸어요. 악보는 왜 그렸지? 작곡했네. 도레미파솔라시도 작곡했네. 타이틀 스포? 어 스포? 새 앨범 스포? 어. 그러고 싶다. 한화는 뭐죠? 저 한화 좋아하거든요. 한화 이글스? 오빠랑은 다르죠? 난 두산이야. 오빠 두산. 한 경기도 안 봤네. 이번 시즌 개막하고. 한화 하트. 아까 그 한화남 누구냐? 선전에 한화 선전이래. 그 광고에 한화. 한화? 아 그거 읽고? 함께합니다. 지수 씨가 두산 팬이야? 네, 지수가 두산. 근데 아, 아니에요. 모셔야겠네. 뭐? 아 두산에 좋아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누구지? 양의지? 맞아. 양의지가. 맞아. 그렇다고 팀을 또 옮기신 건가? 아니, 옮기진 않았어. 근데 아직 근본력이 있으시네. 네, 양의지 선수 되게 좋아했었어요. 뭐 없어요. 강원 춘천. 이게 막 지운 게 깜지 맞는 게 수상합니다. 누구 이름일까요? 이거 그냥 별표밖에 안 쳤어요. 별표 한 다음에 그 위에 체크한 거야. 깜지 남는 분이야. 꼭 이렇게 하나라도 잡아내려고. 정밀 수사. 내가 언젠가 꼭 하나 서로 지금 길각 내가 언젠가 꼭 하나 잡아낸다. 내 마음의 별 누구냐고. 감자빵 기대할게요. 다음 주 월요일. 감자빵이 춘천 거야? 아니면 강원도 어딘가에 춘천, 있는 거 아니지? 춘천. 그 닭갈비 많은 거리 바로 앞에 있어. 감자빵. 제가 그거 보내드릴게요, 오빠. 링크. 링크? 감자빵 어디서 파는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피디님이랑 작가 언니들이랑 사오면. 몇 개에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박스만 사오면 저희 나눠 먹으면 이거? 맞아요, 감자. 이건 감자 아니야, 그냥? 빵이에요. 그 주문하지 말고 직접 가서 사야 돼요. 거기. 내일 주문할 거 같은데. 마켓컬리 있네. 이게 빵이야? 감자가 아니라? 감자빵. 이게 전자레인지 언니 돌려 먹으면 진짜 끝내줍니다. 유행하는. 고구마빵. 잔뜩 있네. 쿠팡에서. 안 돼. 왜 안 돼? 직접 가서 사야 돼. 거기서 만드는 매력이 있잖아요. 아니 어차피 거기 있는 것도 다 공장에서 만드는 거야. 아니 거기서 직접 만든다니까요? 아니 뭐 따로 구워서 나와요. 유독 어떤 집이 있어? 풍년제과처럼? 이름이 뭔데? 이름 까먹었어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거기 앞에 간판부터 감자가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아까 그거 아니야? 아 거기 아니요. 이거 아니야? 거기 아니에요. 춘천 감자빵 이거 아니야? 아 그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거기 아니고 진짜 맛있는 데가 있어. 잔뜩 있을 것 같은데. 아, 천호. 응? 천호 아니구나. 춘천 감자빵. 이거요? 이거요? 그건데? 방금 본 거잖아. 아니에요, 오빠. 그 캐릭터 아니잖아요. 이 캐릭터잖아. 그러네. 그냥 춘천 감자빵인데?
아니 아니야 잠깐만. 지난주에 백화점. 팝업 스토어. 그래 백화점에 들어와 있다는 건 그 지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브랜드라는 거야. 백화점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 근데 너무 맛있게 생겼다. 그래 맛있게 여기 생겼네. 감, 여기에 오빠. 감자밭. 감자밭이야? 어 감자밭이라는 데인데. 언제 가셨습니까? 저 친한 언니랑 같이 갔는데. 어, 누구랑 갔냐고 안 여쭤봤는데 굳이 이렇게 자백하듯이. 사진 언제 보여줄까? 갔냐고 했지 누구랑 갔냐고 했습니까? 언제였지? 1월 달이었나? 1월. 감자밭 난 누구냐?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카페 감자밭. 응응. 맛있겠다. 그죠 언니 이거 전자레인지 이거네. 맞아 맞아. 그래 아까 걔잖아. 아까 걔예요? 응. 고구마 빵도 고구마 빵. 내일이라도 갖다 드릴 테니까 먹으러 오세요. 마켓컬리 주문하면 내일 올 거야. 안 돼요 오빠. 거기. 아니 이걸 왜 가서 사와야 되는 거야? 직접? 똑같은 공장에서 찍는 거야. 아니에요 거기서 직접 구워서 나온다니까? 만들어서? 구워서 포장해서 백화점으로 보내지. 그럼 백화점에 있는 거 약간 좀 냉동된 거 아닐까? 무슨 냉동이 돼? 육류도 아니고. 뭔가 백화점에 있는 거는 공장에서 만들 것 같은데? 진짜 지독한 꼰대네 이거. 이거 이렇게 집어와야 된다니까 오빠. 근데 이렇게 안 집어도 낱개로 말고 이렇게 보면 이게 이렇게 말고 봐봐봐 이렇게 말고 상자가 없네 이 사람은. 이렇게 상자로 판다고 오빠. 이거 그 상자 그대로 입점 돼 있을 거야. 아니야 안 돼 있어. 보이시나 이렇게 상자가 따라요. 와 지독하다 진짜. 방송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게 말이 돼? 어? 조선시대 곡물 그 지역에서. 아 여기 진짜 거기서 만드는 거랄까? 그때 그러니까 백화점에 그러면 그 하급 하급품을 납품을 쓸 리가 없죠. 똑같은 거니까 그, 갖다 놓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만든 걸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 만든 걸? 어. 어차피 다음날 먹긴 할 건데 그걸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으면 더 맛있다는 거죠. 백화점에 사면 그 다음 주 월요일 당일에 사올 수도 있는데. 백화점엔 저번 주에 끝났을걸요? 팝업 스토어래잖아요. 왜 팝업이겠어요, 오빠? 마켓컬리 밤 10시까지, 11시까지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 7시 이전에 도착. 거기 거야. 여기 카페에서 팔고 맞아요, 오빠? 똑같아, 똑같아. 어, 맞네. 박스. 한 박스에 5개. 그럼 제가 먹고 판단을 해볼게요. 아닌데, 그거? 거기 문의하게요, 오빠. 문의해봐요. 감자밭이라는 카페에서 파는 게 맞냐고. 오리지널이라고 붙어있는데? 아, 진짜? 후기에는 와 감동을 부르는 맛이에요. 꽃땡님. 아, 님이라고 할 필요 없지. 다 알바할 수 있다니까. 핵 존맛. 유명세 그대로. 너무 맛있어요. 이런 후기 보고 사면 안 되겠어. 냉동해놓고? 아 냉동해놓고 하나씩 전자레인지에 따끈하게 데우면 맞나요? 아, 그렇게 먹어야 돼. 여기 전자레인지 있죠. 아, 여기 끝에 가면 있잖아. 거기 데워 먹으면 돼서. 아 대워라고 심지어? 아 대워는 거 가겠습니다. 인성문란 일까봐 여기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잠깐 타임 대워는 건 제가 할게요. 제가 직접 대워오겠습니다. 대워는 거. 제 그 주소 주시면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굳이 여기서 인증 안 해도 됩니다. 공물이니까. 네. 국물이면 그냥 집으로 우송해드릴 그게 편하잖아. 아니야. 그럼 약간 마켓컬리에다가 집 주소를 하나 입력해놓자. 아니야. 근데 그러면 약간 선물 느낌이 안 나잖아요. 원래 모든 게 다 남이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남이 주는 게 맛있다고. 네, 고라니 씨랑 드세요. 실제로 제가 혼자 다 먹을 거예요. 공납을 이렇게. 아, 순천 또 뭐가 유명하지? 순천. 여러분 용곱창에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밀리질 않아요. 자 가겠습니다.
고민했네. 아니 여기 여기는 지금 가수를 뒤에 쓰면서 왜 거기다가는 가수를 앞에 써가지고 헷갈려. 아, 돌고래 자리 이상은인가 순간적으로 돌고래 유계단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이제 한 점을 탔네요. 편의점 김밥은 참 입에 안 맞더라. 편의점 김밥 약간 밥이 딱딱해서 그럴지도 몰라. 차갑고. 그거 돌려 먹으면 되지 않아요? 아 그래도 뭔가 안에 있는 게 참 그 삼각김밥 같은 그 맛이 아니야. 편의점 김밥은 좀 그렇고 도시락은 그래도 많이 올라온 것 같아. 일본처럼. 퀄리티가 근데 비싸죠. 근데 이제. 삼각김밥은 딱 괜찮다. 저는 근데 편의점 샌드위치는 별로 안 좋아해요. 편의점 샌드위치는 옛날부터 유서 깊은 그 사람 속이는 샌드위치. 겉에 오이랑 햄이 두툼하게 보여가지고 가보면 앞부분에만 있어. 아, 약간 안쪽에는 없고. 안에는 빵과 공기. 그리고 속은 기억이 많아서 요즘은 많이 달라졌겠지 뭐. 아, 왜 인가 샌드위치 맛있었는데. 인가 샌드위치도 맛있고 저기 파리바게뜨 목동 8단지점의 샌드위치가 참 맛있어. 아니 다 똑같지 않아요? 아니 아니 달라. 여기 SBS 앞에 파리바게뜨 있잖아. SBS 앞에. 아니 어? 감자빵 다르다는 거랑 뭐가 달라? 아니야 그 샌드위치는 그 가게에서 만들어. 감자빵은 거기서 만들어서 다 보내는 거고. 베로남불이에 베로남불. 아니 아니. 아니 진짜 다르다니까. 데자뷰를 봤어 데자뷰. 아니 아니. 아니야. 진짜 달라요 그러면. 진짜 달라. 감자빵. 목동의 파리바게뜨들 내가 세 군데를 다녔는데 맛이 다 달라. 아 이거야 뭐. 그러니까 냉동하는 양산형 양산형 빵들은 같은데 샌드위치들은 달라. 감자빵도 달라요. 감자빵은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만들어 갖고 오는 거야. 아니야, 그거는 따로 공장이 있는 거야. 어, 이걸 모르나 사람들이? 그 샌드위치는 다 거기서 따로 만드는데. 감자빵도 거기서 따로 만든다니까. 서로 계속. 그리고 상자는 공장에서 가지고 오는 거라니까. 그 상자는. 매후대전 얘기여서 배제대전 한번 해야겠네. 빠바 직원 없습니까? 여기? 빠바는 중앙에서 만들어 보내는 게 있고 그 집에서 만드는 게 있어. 그 집에서 만드는 그건 뭔지 알아요. 그 빠바에서 그 직접 만드는 게 뭔지 알아요. 근데 그거 다 그런 거 알죠? 냉동된 걸로 만드는 거. 아니 아니. 나 한번 세 군데 샌드위치 사와볼게. 아니 맛이 많이 다르다니까? 진짜죠? 빠바 본사 거래잖아요, 오빠. 혹시 모르니까 뭐 매장마다 다를 수 있겠죠. 달라. 자, 아니, 네. 육안으로 다르니까 색이 달라. 네. 그거 아닐까요, 오빠? 그 언제 만들었네 차이. 오빠가 늘 그 목동 8단지에 있는 걸 네. 항상 그 만들었을 때 사가지고 왔었던 거. 8단지 빠바에서 먹은 그 안에 특히 오이랑 그 양배추 뭐 이런 것이 뭐 굉장히 아삭아삭해가지고 근데 SBS 앞에서 샀는데 그 맛이 안 나. 유난히 그날 배가 고팠던 거 아닐까? 자주 먹거든. 근데 저쪽도 목동 2단지 쪽에 빠바 가니까 거기는 아예 빵이 컬러가 다른 빵인데 거기는 또 좀 퀄리티가 괜찮더라고. 빵 자체가 다르구나. 좀 할 말이 없네. 맞다. 그 어떻게 문병 갈 필요는 없었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문병 갈 필요 없었어요. 아 그래. 네. 네 다행입니다. 네. 왜요? 왜요? 문병 언니들 몰라요 언니들. 아 그래.
뭔데? 아니 저 입 닦다가 그 박아놓은 게 빠진 거예요 언니. 나사가 그거 어떻게 됐어? 저 그날 바로 병원 갔지. 아침에 입 닦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 자주 빠진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더 작은 나사 바꿨어요. 나사가 좀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안 다치신 거죠? 네, 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어떻게 안 다치? 뭔가 이가 빠지는 느낌인 거야, 입 닦는데.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공항 검색 때는 안 걸리는 거죠, 그거? 그 뭐예요? 저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아, 궁금하긴 한데, 그 금속이야? 아니죠. 아니지. 플라스틱 아닌가? 아니죠. 플라스틱이지. 아니지, 아니지. 어떻게 플라스틱이야? 금속이야? 금속이 있지 않을까? 약간 철, 쇠. 왜냐면 그 뭐 나사 뼈에 이렇게 박으신 분들이 걸리잖아요. 아 걸려요? 나 안 걸렸는데. 그래요? 다리 부러졌을 때 철심 박았는데. 영화에 보면 약간 클리시처럼. 어, 나중에 한번 해볼게. 나중에 아 빨리 할 수 있는 날이. 그쵸. 이제 코로나라 그쵸. 네. 나중에 울리면 영상 찍어 보낼게요. 아 영상 못 찍지? 바로 전화 드릴게요. 울렸어요! 어제 어마어마하게 먹었구나. 아 어제요? 네 어제 많이 먹었습니다. 아 어제 오빠가 갈비 먹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눈물이라도 먹으라고.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오빠가 제가 진짜 굶으려고 했거든요. 그 제가 점심에 콩불을 먹었어요. 그래서 굶으려고 했는데 오빠가 그 갈비 사진을 그냥 처음에는 생갈비를 보내고 두 번째는 양념갈비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으로라도 먹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고파서 쉑쉑버거 가가지고 그 오빠가 알려준 그 감자튀김이랑 밀크쉐이크를 샀죠. 그거 먹었는데 너무 감자튀김 양이 작은 거예요. 너무 생각보다. 그래서 가까운 맥도날드에 가서 그거 뭐냐 텐더 치킨 텐더? 네 텐더 네 조각? 네 조각이 그 처음 네 조각 여덟 조각 이렇게 네 조각을 샀어요. 원래 두 개만 쉑쉑버거 밀크쉐이크 콜라는 안 먹고? 안 먹었어요. 감튀? 어. 그다음에 치킨 텐더 맥날을 또 따로 가서? 네 맥날 가서 그래서 그 네 조각에서 사실 두 조각만 먹고 다음날 두 조각 먹어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어 그거를 밀크쉐이크에 찍어 먹었는데 맛있는 거야. 맛있지? 텐더도 찍어 먹었는데 텐더를? 텐더도 찍어 먹었는데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약간 감튀랑 비슷해. 그래서 먹어서 그렇게 해서 네 조각을 정신 차려보니까 네 조각을 다 먹은 거지. 치킨인데 그거를 밀크쉐이크에 찍어 먹었대. 아 맛있었어. 그러고 나서 나 또 뭐 먹었지? 베라 쿼터 사이즈를 아, 드셨네요? 그러고 나서 후식으로 아침에 이거 정확히 말해야 돼. 아침에 베라 쿼터 사이즈를 시켰어요. 왜냐면 거기에 이번 새로 나온 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그 민트 초코 봉봉이 있는데 제가 민트 초코를 안 먹어요. 근데 민트 초코 봉봉이라고 해서 근데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시킬 겸 약간 아침에 오랜만에 먹어보자 해가지고 쿼터 사이즈, 왜냐면 이것도 좀 설명하기 긴 게 주문 금액이 13,500원 이상이어야 되는데 맥날은 갔다 오고 아 그건 아침에 시킨 거예요. 그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을 아침에 아, 모닝 시켜서 모닝 아침? 응. 모닝 아이스크림? 13,500원 이상으로 시켜야 된다길래 처음에는 아침에는 한 그거 네수 쿼터니까 딱 네수저만 먹었어요. 어, 그래서 와 내가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자제할 수 있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쿼터가 파인트보다 큰 건가? 파인트보다 큰 거. 쿼터가 네 가지. 네 가지를 혼자 먹었다고? 아, 한 가지 빼고 세 가지만 먹었어. 그래서 남은 세 가지를 먹었습니다. 한 가지 빼고 블랙 소르베? 그거 남기고 그거는 나중에 좀 입가심으로 먹기 위해서 하여튼 혼자 드신 거예요? 네, 그렇게 폭식을 했어요. 이 양을? 근데 배가 별로 안 불렀어. 아니 둘이 서로 무슨 대결하는 것 같아.
자, 가겠습니다. 해성재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그 집에 갔는데 그걸 안 먹어? 이건 있는데 아니야. 제주도 가면 꼭 그 뭐 커피. 둘 다 레전드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무튼 지혜 씨는 뭐 이렇게 맛집 부심. 나 여기 가면 이것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저는 맛집 부심 같은 거 딱히 없어요. 왜냐면 제가 맛집을 잘 몰라요. 그래도 그 지역의 뭐는 꼭 먹어야 된다. 전주 가면 국밥. 그런 거. 강릉 가면 그거. 뭐였지? 그 순두부. 순두부. 초당 순두부. 예, 좋죠. 근데 예전에 그 제주도 제가 간다 그럴 때 뭐 감귤 초콜릿 사오라고 하고 전주 갈 때 무슨 그 초코땡땡 사오라고 그러고 제가 내일은 그 강원 춘천 쪽에 가거든요. 중계하러. 내일 가세요? 예. 그랬더니 감자빵을 사오라고 저한테. 예. 감자맛빵을 사오라고 하셨는데. 네, 진짜. 이것도 그거 아닙니까? 달라요. 다르다? 뭐가 다르죠? 이건 특산물. 셔틀 시키는 거는 그 지역 특산물이고. 이거는 맛집이잖아요. 특산물이라는 게 그 지역에 가면 그건 꼭 먹어야 한다라는 기준이 확고한 거 아닙니까? 여기 문장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공납을 해라. 예. 자, 아무튼 그러면 이 맛집 부심 있는 이 선배 꼰대력은 5점 만점에 몇 점? 4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자강도 꼰이다. 막상막하다라고 하는데 전 너무 억울하네요. 아닙니다. 이거를 사와라 가져와라라고 시키는 거야말로 꼰대고 감자맛빵은 심지어 제가 지난번에 그 전주의 초코맛 파이 그거를 편의성 있게 백화점에 사왔더니 이것은 또 원산지에 가서 들고 와라. 아 그거는 인정해요. 그거는 왜냐하면 내가 눈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포장돼서 나와. 근데 그 감자밭에서 파는 빵은 그러니까 감자 캐는 곳에서 파는 빵은 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상자도 다르지. 그때 나는 그 김도 있단 말이에요. 김이라니? 그 약간 연기. 그때 핫 뜨거워가지고 나오는 그 수증기가 김. 올라오는 것이 있어야 된다? 야, 왜냐면 그거 포장해줄 때 열어놓고 가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김이 빠져야 맛있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그 조선시대에 왕도 진상 받을 때 그곳에 김까지 가져오라! 이렇게는 안 했을 텐데 지금 지혜 씨는 놀랍게도 수백 년 왕조를 거슬러 올라와서 그 원산지 감자 모락모락 김까지 배달해라. 라고 수증기까지 공납해라. 수증기 셔틀이네요, 저는. 알겠습니다. 진짜 자, 맛있어서. 예. 자,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듣고 돌아옵니다. 아, 근데 진짜 맛있어. 스팀 셔틀. 오빠 내일 가세요? 아니, 방송상으로. 아, 그러네. 그래요, 아마추어처럼. 아, 너무 웃기다. 관우도 아니고 술이 식기 전에 목을 베고 오겠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가져와라. 약간 춘천에서 아, 김 빠져. 토요일에 갔는데 월요일까지 가슴에 품고 오셔야 김이 나는 것을 미션 같네요. 그래야 그 맛있어. 이소부화에 나오는 뭐 그런 미션 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꼭 가게 된다면 거기서 직접 사 먹으시길. 마켓컬리만은 차원이 달라요. 안 먹어봤죠. 이분들도 지금 마켓컬리 쪽으로 납품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건 또 아니라고 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아 그럼 거기서만 해야죠. 베텐의 공식 입장 아닙니다. 아, 거기서만 직접. 정영 외에도 이런 말을 하게 될지 몰랐는데. 왜냐면 베텐의 공식 입장 아닙니다. 제 말은 그 말이에요. 직접 가야 더 맛있다. 감자밭 사랑합니다. 꼬우면 광고 주세요. 이 정도로 얘기해줬는데. 근데 먹고 싶어. 그죠 언니. 김 모락모락. 언니 제가 나중에 사다드릴게요. 김 모락모락 나는 저거. 다르다니까 마켓컬리랑은. 제가 가게 되면 꼭 사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조티우. 예. 내가 유에파처럼 당할 것 같아. 조티우 출범은 내가 때려잡는다. 어? 또 다른 슈퍼리그 출범은 내가 막는다. 제가 꼭 그러면 우리 하루 그거 사와요. 막 꼭. 오빠가 그러면 이러면 되겠네. 마켓걸리 거를 사오고 거기서도 사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개를 비교해보는 거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야. 충격적이야. 둘 다? 괜찮죠? 난 둘 다? 둘 다 비교를 해보는 거야. 세상에 진짜. 이거는 생각 못했다. 블라인드 테스트 하자. 너무 괜찮다. 블라인드 테스트 괜찮네. 이게 유튜브 각이네. 자, 난 아메리카노와 코빨간 매충이 받을 준비하세요. 하나씩 고르셔야 돼요. 다음 다시. 주에 블라인드 테스트 갑니다. 다음 주에 뭐 하지? 시간 있나? 하면서 먹으면 안 되잖아, 근데. 이게 나중에 코로나가 아껴두시죠. 코로나가 이겨 또. 아깝다. 일단 두 개나 시키긴 할게요. 네. 기대되네요. 아니 마켓컬리는 누르면 되는 거고 그거는 어쨌든 사오는 건 확정이니까. 미리 먹어보기 지금 없기. 프레임에 갇히셨어요. 지금 프레임에 갇히셨어요. 먹지도 말라고? 미리 먹어보기 없기. 무슨 말이지? 현장에서 먹으면 안 된다? 아, 현장에서 그러면 한 군데 것만 먹어요. 감자 밭 것만 먹기. 또 있어? 마켓컬리 거는 까지 말고 먹으세요. 왜냐면 공납은 하되 너희들은 입을 대지 마라. 왜냐면 그 감자 감자 바꿔 게 더 맛있어서 바꿔치기 할 수도 있잖아요. 주장 유튜버? 주장 유튜버인가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요즘 큰일 납니다. 주작하는. 네. 어질어질하네요. 네. 예. 자. 청춘 주장이 안 끝났는데 왜 이렇게 오버하는 거야? 어? 왜 이렇게. 아, 진짜 웃기네. 자, 가겠습니다. 해성재 텐 금요일 방송 지혜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최유형님 거 소개해주세요. 후배들이랑 쉴 때 당구장에서 게임 얘기를 종종 합니다. 평소에는 후배들이랑 하면 꼭 한 번은 이기는 편입니다. 최근에 한 후배가 새로 들어왔는데 이 후배가 너무 잘해서 제가 이기질 못해요. 근데 제가 승부욕이 강한 편이라 꼭 한 번이라도 이겨야지 마음이 홀가분한데 요즘 너무 열받습니다. 그래도 후배라면 선배가 지고 있을 때 한 번 정도는 예의상 져줘야 하지 않나요?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 좀 꼰대 같나요? 접대당구. 접대를 받고 싶다는 얘기죠. 스포츠인데 이것을 접대해라. 더군다나 이건 게임 내기가 걸려 있어서 네. 금전적인 것도 걸려 있는데 페어플레이 정신 이런 거는 뭐 갖다 버리고 후배면 후배답게 가끔은 져줘라. 네. 예, 병장당구를 하겠다. 이런 거죠. 네. 이거 근데 약간 꼰대 같아요. 이건 꼰대다? 네. 그렇죠. 근데 막상 그 상황이 오면 이 새끼 한 번만 져주지 약간 이런 느낌 들 것 같긴 해. 방금 몇 기라고요? 이건 안 되는 건가요? 당연히 안 되죠. 아, 네. 아, 저는 드라마 같은 데서 나와서 되는 줄 알았어요. 아, 그렇죠. 뭐 드라마적 허용이 있고 라디오적 허용이 있고 그런데. 아, 그럼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아, 저는 네네. 약간 할 때는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뭐 약간 이 후배 약간 요 녀석 요 녀석 한번 좀 져줘야지 약간 이런 사실 스포츠 정신에서는 완전히 어긋나지만 현실적으로 나라면 한 번 정도는 선배에게 져줄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내가 선배라면 한 번 정도는 져주지라는 최유형님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한 번쯤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져주면 약간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얘가 나한테 일부러 져줬나? 약간 자존심 상하는 약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라는 거예요? 져줘도 뭐라 그러고 그래서 최유형님 실력을 이겨도 뭐라 그러고 실력을 네. 늘리세요. 그러면 될 거예요. 지혜씨 때문에 저도 좀 멈칫했네요. 네. 이겨도 난리 저도 난리. 라면 이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그쵸. 예. 어쩌라는 걸까요?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꾸세요. 아, 이거 되게 민망하다. 야한 꿈꾸세요. 그런가요?